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하늘타리 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고추 두둑을 만들어 놓고 비를 한번 맞추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오질 않아서 오늘은 이어서 고추밭 두둑에 토양 살충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딧물약, 일명 진딧물약이라고 하는 요거를 두둑 위에다 뿌려주고 비닐 멀칭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양 살충제 중에 이 제품을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땅강아지, 토양 전면 처리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포라고 하는 이 살충제는 고추에 목화 진딧물, 또 복숭아 혹 진딧물, 오이 총채벌레 등 이러한 부분에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에 이 살충제를 혼합해 가지고 오늘은 두둑 위에 살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기온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간에 가깝다 보니까 냉해 피해 부분을 우려해서 아직 고추 정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고추밭 장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이제 토양 살충제하고 진딧물약은 다 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점적 호스를 깔아서 관수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점적 호스는 작년에 쓰던 게 있어서 그걸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적 호수는 중앙에 이제 고추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점적 호수는 설치할 때 이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외줄로 점적 호수를 넣는데 점적 호수의 방향은 물이 나오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막힘이 없고요. 작년에 요 건너편에 있는 요쪽 밭에 점적 호스를 설치하고 고추를 파종을 했었는데 올해는 요 건너편 쪽으로 고추를 파종하기 위해서 지금 밭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점적 호스를 쓰지 않도록 적절히 비가 오면 좋겠지만 가물었을 때는 또 시기적으로 점적 호스를 통해서 관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점적 호스를 설치해 두면 영양제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물에 희석해 가지고 관수할 때 같이 해주게 되면 이 고추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관수를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끼 반 정도 되는 거추밭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골만 타게 되면 모든 밭 준비는 끝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점적 호수를 안에 넣고 그 위에 비닐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비가 자주 오면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적 호수를 통해서 영양분 공급과 물 공급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추를 튼튼하게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 관수 시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둑 비닐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고추밭 비닐 멀칭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나기가 오는지 비가 내려서 만족합니다. 볼은 똑바로 닦긴 했는데 비닐 씌우면서 약간의 굴곡은 있네요. 원래 이 반듯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비다! 비가 온다! 비가 옵니다!